여봐라, 세자는 아직 멀었느냐? 방금 소울궁으로 가는 길목에서 세자 저하를 만나 대월궁으로 모셔오는 중이라 하옵니다. 이거 제가 갑자기 찾아와 전하와 세자 저하를 곤란하게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자네처럼 총명하고 나를 위해 주는 신하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리 말씀하시니 소인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세자 저하 드십니다. 세자, 왔구나. 잘 왔다. 월나라의 왕, 전하를 뵙습니다. 부사지간에 뭘 그리 예를 지키느냐? 얼른 앉거라. 예. 세자 저하의 안색이 나날이 좋아지신 걸 보니 신하된 자로서 참으로 기쁩니다. 궁의 도와, 그 아이가 와준 덕이지. 그 아이가 와준 이후로 세자의 일이 모두 잘 풀리고 있으니 매우 기쁘구나. 그렇지 않느냐, 세자? 예, 그렇지요. 그나저나, 전하,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 그래. 요새 바쁜 세자를 앉혀놓고 사담이 길었구나. 다름 아니라 세자, 그동안은 내가 아파서 제대로 된 혼초를 정해주지 못했지만 이제는 건강도 잡고 월나라의 후계자로서 전혀 손색없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이다, 여기 앉아있는 대월간의 여식과 너를 이어줄까 하는데. 제 여식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곱습니다. 제 여식과 저하께서 이어진다면 소인은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대월간의 여식과 네가 혼인하게 된다면 후계자로서의 너의 입지도 단단해지게 되겠지. 대월간의 김현석의 집안은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 아니더냐. 왕이 될 너에게 훌륭한 뒷배가 되어줄 거다. 전하, 저는... 들어오거라. 대월간 김현석의 여식 김아영이 전하와 세자 저하를 뵙습니다. 그 작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다 자라 고운 여인이 되었을꼬? 거쳐지십니다, 전하. 허허, 그러고 있지 말고 가까이 오거라. 공기가 찬 두 남녀가 이리 한 공간에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다 기분이 좋구나. 참으로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아버님도 참... 어떻느냐? 김현석의 여식이 미색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전혀 과장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리 곱고 집안 또한 훌륭한 아이가 월나라의 세자빈이 되어준다면 과인은 정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구나. 안 그러느냐, 세자? 어제 제 여식에게 소인이 세자 저하를 내려갈 것이라 말하였더니 어찌나 좋아하며 설레하던지, 저하께서만 괜찮으시다면 바로 혼인을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자? 통과옵니다, 전하. 소인은 아직 누군가와 혼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저하께서는 소녀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걸까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자가 오랫동안 앓았던 병으로 한 번도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는 터라 어색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네, 전하. 이거 자네에게 미안해서 어쩌지? 세자가 생각이 없어 보이니 억지로 엮어줄 수 없는 노릇이고. 아닙니다, 전하. 소인에게 사과하지 말아주십시오. 소인은 이리 전하와 마주앉아 차 한잔 하는 이 순간에도 분에 겨운 영광이었습니다.
자네가 그리 말해주니 과인이 마음이 놓이는구려. 그럼 소인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이리 불러주셔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럼 아버님, 조아께서는 소녀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와는 소녀를 바로 앞에 두었으면서 한 번도 소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소녀는 저와의 짝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다, 화연아. 이 아비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주겠다고. 그게 세자든 세자빈의 자리든 무엇이든 줄 터이니 슬픈 표정 짓지 말거라. 하지만 건강을 회복했다 하여도 힘없고 뒷배 없는 세자일 뿐이다. 감히 내 여식을 거절하다니. 두고 보거라. 곧 너와 혼인하게 해달라고 싹싹 빌게 될 터이니. 내가 조아께서 건강을 되찾으신 뒤로 폐하께서도 기분이 늘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감께서는 세자저와의 제왕학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지요. 건강이 좋지 않아 공부하지 못하셨던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빠르게 익히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다행이군요. 올나라의 일 후계자께서 그리도 총명하시다니. 요즘 월나라가 안팎으로 참 평화롭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풍족하고 폐하께서는 훌륭히 정치를 하시고 그 뒤를 잇는 저하께서도 총명하시니 이게 다 토하님 덕분입니다. 그렇지요. 토하님이 아니었으면 세자 저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서울궁의 어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올해를 넘기기도 힘들지도 모르신다고.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저하를 보아왔지만 원래는 지금만큼 총명하신 분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인데 얼나라의 모든 명인을 모아놔도 고치지 못했던 저하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친 도하님께서 신묘한 힘으로 저하의 머리 역시 총명하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도하님께서 일으킨 기적일 수도 있겠군요. 도하님께서 궁에 와주신 일이 천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오신 이후로 궁에는 좋은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궁에 도와 그 아이가 와준 덕이지. 그 아이가 와준 이후로 세자의 일이 모두 잘 풀리고 있으니. 다 도와 덕분이라고? 그래, 내가 건강해진 건 분명 그 아이 덕분이 맞아. 하지만 그 외에 있던 모든 일은 다 나의 노력이었고 내가 해낸 일이었다. 학문을 빠르게 익힌 것도, 세자로서 일과를 완벽히 적응하고 소화했던 것도 전부 내가 노력해서 이룬 일이었단 말이다. 단지 그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노력해 얻은 성과는 왜 전부 그 아이의 차지가 되는 거지? 나는 왕이 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감히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왕이.
어딜 가십니까, 조아? 할 것 없다. 도화가 기다립니다. 아까부터 줄곧. 바쁜 일이 있으니 볼 수 없다고 전해줘. 다녀올게. 호의는 필요 없다. 좋아. 성명님? 저하는요? 저하는 같이 안 왔어요? 저하께서는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보지 못할 것 같다고 전화달라 하시더구나. 그렇습니까? 바쁜 일이 생기셨다면 어쩔 수 없지요. 오늘은 저하 대신 내가 놀아주도록 하마. 네? 덩그러니 여기 남겨진 네가 안쓰러워서는 말이다. 뭐 싫음 말거라. 좋아요, 청명님. 감사합니다. 세자? 무슨 일로 이리 늦은 시간에 다시 찾아온 것이냐? 세자? 전하, 저는 훌륭한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왕이 되려면 분명 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 김연석의 여식 김화영과 혼인하겠습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